안녕하세요. 강력한 TV의 주간자동차 간이슈 해드리는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따끈따끈한 또 자동차가 연이어서 또 이렇게 또 도레스에서 EVX 드디어 이제 전기 SUV가 출시해줬어요. 여러분들 KG 모빌리티에서 물론 이제 뭐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어차피 뭐 전기차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다 도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자동차들도 이제 조금 더 검증을 받아야지만 이제 전기차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 아무튼 아웃도어형 전기차를 좀 희망하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도레스가 또 그래도 이제 KGB 모빌리티에서 아주 간판이자 또 인기 가장 좋은 또 디자인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또 차종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SUV, EV 전기차 형식의 차종을 출시했었기 때문에 꽤 많은 또 판매량을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자인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뭐 기존 토레스하고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좀 더 이제 전기차답게 깔끔해지고 이 도트형 주간 주행등이 아주 헤드램프하고 가지런하게 마치 이제 수입차 지프를 보는 듯한 아주 세련되고 아주 예쁜 그런 디자인 군더더기 없게 토레스가 더 단정해진 듯한 내연기관 차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멋을 같은 듯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디자인은 이미 뭐 소비자들한테 검증받은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다들 다 웬만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테리어는 뭐 요번에 이제 가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전기차의 그 신차 느낌 제대로 또 느끼게 하려면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쌍용차는 이번에 KG 모빌리티에서 또 적극 채용해서 굉장히 아주 깔끔해. 이번에 아주 요 EVX로 넘어오면서 또 기존 바이퓨얼이라든가 이 벤 스타일의 이런 또 인테리어 느낌이나 이런 감성이 확실히 더 세련되진 듯하고 뭔가 또 깔끔하게 미래 디자인적으로 정리돼가지고 아주 소재 마감이나 이런 것도 와 이제는 거의 여러분들 KG 모빌리티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만 있으면 진짜 현대 기아차 계열사라고 해야도 될 만큼 갈수록 현대 기아차 느낌으로 구성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아. 와 이 쌍용 마크 핸들에 있는 거 만 빼면은 그냥 현대 기아차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현대 기아차에서 좋은 부분들을 그대로 다 채용해가지고 가져오고 있어. EVX에서는 확실히 더 세련되졌네요. 여러분. 인테리어가 V12도 기술 또 이런 것들을 탑재해가지고 실외에서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어필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전기차 EVX가 과연 토레스 EVX로 나올 때 어떤 배터리를 채택해서 적용할까라고 했는데. 요즘 뭐 LFP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차세대 형식인데 이제 외부 충격이나 이제 화재에 좀 이제 강한 그런 이제 그런 배터리를 요즘 이제 리튬 인산철을 집어넣어가지고 채택한 그런 배터리를 뭐 적용시켜가지고 이 충방전에 되게 유리한 게 이 LFP거든. 물론 이제 화재나 이런 거에서도 외부 충격이나 이런 화재에서도 월등히 또 리튬 소재로 만들어진 배터리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서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불안하게 이제 느낄 필요는 없다. 또 충방전 했을 때도 내구성이 어느 정도 또 검증된 게 이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최대 토크가 한 34토크 정도 나오고 주행 가는 거리는 500km 조금 넘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1회 충전에 433km 정도 이제 가는 게 조금 이제 아쉽긴 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433km 뭐 500km 언더면은 뭐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전기차라는 게 여러분 그냥 수치적으로 433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허용오차라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이 짐을 실었을 때라든가 계절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충전 효율이 주행 거리가 들쭉달쭉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이 넘어가야지 그나마 400km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주행 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주행 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뭐 가까운 거리 중단 거리 다니기에는 뭐 충분한 그런 배터리가 장착은 돼 있다 뭐 그렇게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증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증기간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막 10년 해준대요 여러분들. 10년에 100만인가? 우와 이걸 10년? 10년 타시는 분들 있을까? 10년은 탈 수 있겠는데 100만 킬로를 탄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뭐 이제 상징적인 걸 수도 있지. 우리가 그만큼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한다. 자기네들이 책임져 주겠다. 뭐 말로라도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이야기는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뭐 배터리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요즘에는 이제 LFP가 당분간은 대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 리튬을 계속 리튬 소재 배터리로 전고체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LFP가 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들은 다 중저가 자동차들은 아마 다 요 정도 선에서 LFP 배터리를 많이 이제 채택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당분간은 LFP 배터리가 가장 효율성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안정성이나 이 화재 뭐 외부 충격에서도 그나마도 또 괜찮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뭐 100만 킬로까지 타보려고 하시는 분들 뭐 한번 진짜 타서 한번 100만 킬로까지 문제가 없나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토레스 EVX 자 여러분들 이제 가격 옵션 편지 한번 살펴보자고 이번에 이제 트림은 뭐 E5, E7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트림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은 5,000만 원 세제 혜택 후에는 한 4,700만 원 정도 이제 구매 가능하고 보조금도 요즘에 많이 주진 않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받고 하시면은 그래도 뭐 4,000만 원 초반대에서 3,000만 원 후반대에는 뭐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대는 그렇게 뭐 나쁜 가격은 아니야 여러분들. 요즘 나오고 있는 뭐 중형 SUV 뭐 가격 그나마도 이제 뭐 비교 대상이 뭐 워낙 EV9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그 소형 SUV나 뭐 이런 것들하고 또 비교하기에는 또 토레스가 또 한 등급 또 위에 최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일무이한 SUV 중에 거의 뭐 독보적인 뭐 EV 전기차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꽤 많이 팔릴 듯해 여러분들. 파워 일렉트릭 이런 거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자식 변속 시스템 달려있고 이번에도 요 외관상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을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줬구만. 얘네들이 그래서 바이피어리나 이런 게 이제 동시 EVX하고 같이 이제 출시를 하니까 17인치를 내연기관 차에다가는 그냥 고집스럽게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18인치부터 넣어줬구만.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휠은 요렇게 생겼구만. 두 개나 있네 두 개. 여러분들 18인치 왜 기본 휠인데 뭐 그렇게 막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라고 해서 예쁜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하네. 그래서 그나마도 17인치 휠보다는 내연기관에 탑재한 것보다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에 이거는 약간 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느낌이 나긴 하다. 요게 더 20인치가 여러분들 그래도 뭐 18인치도 괜찮긴 해. 각종 헤드램프라든가 샤크 통과 안테나 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거 가지고 외관 사용해서 차별을 두는데 깡통에도 뭐 이런 거 다 그냥 넣어줬네요 여러분들. 유틸리티 루프렉도 달려있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되어있고 그 다음에 LED 룸 램프 뭐 거의 뭐 깡통이라도 있을 건 다 들어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이런 것들도 또 별도로 선택 품목으로 넣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번에도 히팅 시스템 들어가 있고 러기지 스크린 제공해주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세이프티 파워윈도 오토 업다운 다 되고 뭐 이 정도면은 뭐 편의사항도 다 들어가긴 했는데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풍 시트가 있냐 없냐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냥 바로 기본 제공해주네. 에어백 수명이 조금 아쉽긴 하다. 8개 에어백 5,000만원 여기다가 또 무릎 에어백까지 그러면 장난을 또 안 쳤네. 내연기관에는 그렇게 안 하더니 깡통이라도 예, 뭐 옵션 자체가 뭐 스마트 텔게이트까지 다 넣어줬으면 뭐 다 들어간 거지 뭐. 뭐 E7으로 가도 224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아 여기 들어가 있구만.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여러분들 동호회에서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말도 많고 그랬는데 뭐 5,200만원 거의 4,900만원 5,000만원대에 가야지만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옵션이 제공된다는 거. 자,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 것 같습니다. E7 트림에다가 패키지로 이렇게 선택을 할 만한 게 뭐 굳이 없다 뭐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뭐 이렇게 선택 와닿는 건 없어.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많은 뭐 이런 것들 네. 20인치 다이아몬드 이제 뭐 커팅 휠 정도 정말 인지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 근데 뭐 EVX 정도 되면은 전비나 이런 것들 생각한다 그러면 18인치가 가장 최상의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18인치 휠도 EVX에다가 끼워지는 거는 네, 그래서 이런 거 투톤으로 뭐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 20만원 더 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요 12.인포컨 내비게이션 패키지 요거를 이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제 그 차이인데 저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꼭 넣어야 되나 요즘에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도를 워낙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후방 카메라랑 좀 뭐 연동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SUV니까 여러분들 후방 카메라가 또 탑재가 되지 않으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20만원이라고 이것도 20만원이야? 뭐 20만원이면 뭐 그냥 달만하지 뭐 후방 카메라랑 연동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면 뭐 굳이 달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뭐 가격대가 워낙 뭐 5천만원에 뭐 E5든 E7이든 뭐 옵션이 많이 깔려진 그런 차량이라 가지고 예. 뭐 옵션 부족 때문에 뭐 선택하는데 망설이지거나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뭐 이렇게 인테리어 칼라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예.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잘 요번에 아주 EVX를 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쟁력 있게 예. 살짝 뭐 이 표준 연비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이 살짝 짧을 수 있는 그런 1회 충전거리가 아쉽긴 하지만 중단거리 탈라고 하시는 분들, 뭐 도심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제 보조금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혜택을 가지고 요즘 같은 고유가, 고에너지 비용이 들어가는 이제 뭐 전기차가 이제는 뭐 충전비가 할인돼서 뭐 선택한다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좀 지났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전기세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자동차세가 이제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해제 혜택을 받아도 4,700만원 옵션 몇 가지 집어넣으면 5,000만원에 넘어간다는 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세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렇게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쉽지는 않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굳이 지금 뭐 이 시기에 제가 늘상 뭐 제 리뷰 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전기차에 대한 좀 회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시대로 가야 되긴 하나 저는 뭐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가야지만 정말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지금 전기차는 초창기에 샀던 사람들은 그래도 뽕을 좀 뽑았지 보조금도 많이 받고 충전비도 엄청나게 아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충전할 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조금 받아가지고 2천만 원짜리, 2,500, 뭐 3천만 원짜리 차
그런 형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충전하기가 엄청 지금 힘들다고. 굳이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저는 차라리 같은 토레스를 살 거면 아직까지는 그냥 바이피얼이나 아니면 벤스타일로 내연기관으로 해서 타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 지나야지 그나마 괜찮은 전기차들을 여러분들이 탈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예전에 만들어놨었던 전기차, 이런 리튬이온이라든가 LFP 배터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비를 만들어놨던 거 다 팔아먹을 때까지는 조금 전기차의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토레스는 다양한 에너지 체계들을 선택할 수 있게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차의 그 고가 가격 정책을 좀 대안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좀 괜찮은 디자인과 이런 걸로 검증받은 차량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토레스가 이번에 출시해줬다. 적정한 시기에 너무 가격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토레스 전기차부터 밴 스타일로 되거나 아니면 IPR 방식으로 내연기관의 하이브리드 차 느낌으로 해서 또 탈 수 있는, 전용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선택해서 요즘 고유가 시대나 기름값이나 이런 걸 조금 세이브해서 활용도 높게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토레스가 전기차부터 내연기관 차를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골라먹는 재미가 있게끔 이렇게 옵션도 빵빵하게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좋은 선택이 또 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번에 토레스 EVX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해서 토레스 EVX 가격까지 살펴봤고요. 다들 이제 추석 연휴고 하니까 잘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